지금 광역시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핵심 지역, 대장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그리고 가격 상승폭이 컸던 지역에서 하락이 확대되고 있다. 지방 지역 일대에서는 반대로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서울 지역 일대는 하락폭이 많이 축소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낙폭이 축소되고 있는 지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일대에서는 유독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구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앞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지역들이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지, 반대로 또 어떤 지역은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인지 뒤에 통계 지표를 살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집값 하락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송파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며 반등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국 아파트 가격은 16주째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세 가격은 반대로 11개월 연속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이 0.05% 하락해서 전주와 같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에 반면에 서울 지역은 전주 마이너스 0.02%에서 이번 주에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이 축소되었고, 수도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도의 하락폭이 조금 컸기 때문에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5%로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자, 그에 반면에 지방 지역 일대는 마이너스 0.06%를 그대로 유지한 상황입니다. 자,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한강벨트에 속하는 지역 위주로 집값 상승이 계속 전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동작구도 마찬가지 상승 전환되었고요. 흑석 그리고 본동 지역 일대의 준신축, 광진구, 구의 자양동 주요 단지의 아파트들, 그리고 마포구, 창전, 신공덕동 위주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보합이었던 영등포도 지금 0.01%로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자,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도자와 매수 간의 희망 가격 차이로 인해 거래 관망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급매물 위주의 거래는 일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지역과 단지별로 상승과 하락이 뒤섞이고 있고 지역별 차이로 커져서 서울 전체의 집값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중저가 주택이 모여있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자, 구로구 그리고 강북구 지역 일대, 관악구 지역 일대에서도 마찬가지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어느 지역이 하락으로 전환되었는지 통계 지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 통계 지표에 따라 전국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일대는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이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일대는 하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락폭이 큰 지역입니다. 또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된 지역 일대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전국적으로 본다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유지하고 있다. 뭐 수도권, 지방, 그리고 광역시 지역 일대도 마찬가지 하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하락폭이 조금씩 소폭 축소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세부적인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반면에 서울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가장 낙폭이 컸던 시기가 마이너스 0.05%였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0.01%로 이제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승된 지역 일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히나 강북 지역 일대의 낙폭이 조금 더 많이 축소가 되어서 마이너스 0.02%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 도심권 지역 일대가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심권 가운데서도 핵심 지역 일대 용산구 그리고 중구 지역 일대가 보합을 유지한 상황입니다. 이제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북권 지역 일대도 낙폭이 좀 컸던 지역 일대였죠. 마이너스 0.07%였던 낙폭이 지금은 마이너스 0.03%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광진구가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일대, 성동, 동대문, 중랑 이런 지역 일대 전부 다 낙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자, 그에 반면에 강북구 지역 일대가 낙폭이 동북권 가운데서는 좀 컸다. 다만 이 낙폭도 전주 대비는 좀 축소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도봉구 지역 일대가 동북권 지역 일대 그리고 서울 지역 일대에서 낙폭이 과다했던 지역인데 마이너스 0.11%를 기록했던 시기가 있었죠. 불과 몇 주 만에 지금 약 마이너스 0.03%로 하락폭이 엄청나게 축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도 마찬가지 하락폭이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권, 특히 동북권 지역 외곽 지역 일대, 노도강 지역 일대들이 낙폭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다. 이렇게 낙폭 축소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신세가 특례대출이 실행됨에 따라 서울 외곽 지역 일대에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보는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서부권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서부권 지역 일대도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이 엄청나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마포구 지역 일대는 지금 상승 전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은평, 서대문구 지역 일대도 하락폭이 마이너스 0.02%로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자, 강남 지역 일대도 이제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고요. 특히나 이제 서남권 지역 일대에 낙폭이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자, 양천구 지역 일대 지금 현재 재건축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신고가들이 계속 나오면서 낙폭이 엄청나게 축소가 되었죠. 자, 그리고 강서구 지역 일대도 마찬가지 낙폭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천구도 마찬가지 영등포와 동작 지역 일대는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자, 그에 반면에 관악 지역 일대와 구로 지역 일대는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된 상황입니다. 자, 특히 구로구 지역 일대의 낙폭이 좀 큰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동남권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동남권은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특히나 송파구 지역 일대가 4주 연속 상승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동구 지역 일대도 낙폭이 좀 많이 약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서초구와 강남구 지역 일대도 마이너스 0.01%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남권 핵심 1급지 지역 일대에서 낙폭이 축소됐고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들이 생겨가면서 상급 지역 일대를 선도해서 지금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경기도는 전주 대비 조금 더 낙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소폭 확대되었죠. 특히 과천 그리고 안양 지역 일대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특히 안양 지역 일대의 낙폭이 좀 많이 확대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성남도 마찬가지 수정구를 제외하고 중원구와 분당 지역 일대의 낙폭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정구는 지금 상승 전환된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죠. 그리고 군포와 의왕도 마찬가지 지금 하락폭이 좀 축소된 상황입니다. 자, 안성과 용인 지역 일대는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좀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처인구 지역 일대만 지금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약 3주 연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사업 지역 일대로 삼성전자, SK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구축 예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로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인구 지역 일대가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수원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권선구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낙폭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권선구 지역 일대는 낙폭이 좀 반대로 확대된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부천 지역 일대 전반적으로 또 소사 지역 일대에서는 물량에 대한 여파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좀
낙폭이 좀 확대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안산 지역 일대는 낙폭이 축소된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고, 시흥과 광명 지역 일대 낙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시흥은 이제 작년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광명은 지금 지속적인 입주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낙폭이 좀 확대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화성과 오산 지역 일대는 낙폭이 좀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런 지역 일대는 지금 GTX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죠.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평택은 지금 0.04%에서 마이너스 0.1%로 하락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자, 평택은 기존에 GTX에 대한 연장 노선 때문에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가 지금 하락폭이 좀 커진 상황인데, 이렇게 커진 이유는 기존에 이렇게 상승된 지역들은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매도인들이 매도 물량을 계속적으로 내놓으면서 매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도 호가가 낮아지고, 그 낮아진 매도 호가에 또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하락폭이 확대된 상황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양주도 마찬가지 하락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에 반면에 구리 지역 일대는 하락폭이 엄청나게 축소된 상황으로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남 지역 일대 낙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낙폭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천 지역 일대도 낙폭이 커졌고요. 반대로 광주, 경기도 광주 지역 일대 낙폭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 일대도 GTX-D에 대한 노선의 개발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낙폭이 좀 축소된 상황입니다. 여주 지역 일대는 반대로 상승 전환된 상황입니다. 여주 지역 일대도 지금 GTX-D 노선에 대한 연장 개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게 자리 잡혀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김포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김포 지역은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유지되다가 지금 하락폭이 조금 확대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으로 유지되다가 하락으로 전개된 지역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매물을 거둬들였던 분들이 매도를 계획하면서 매물이 많이 적체되면서 매도 호가 경쟁으로 인해서 호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거래돼서 이렇게 하락폭이 커진 거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또 고양 지역 일대는 일산 동구와 서구 지역 일대는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에 반면에 덕양구 지역은 지금 몇 주 연속입니까? 약 7주 연속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산 동구와 서구 지역 일대는 전부 다 이렇게 GTX에 대한 개발 기대감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아진 신축 아파트도 있고, 또 그에 반면에 대부분이 구축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에 반해 덕양구 지역 일대는 전부 다 신축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이런 신축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파주와 포천 지역 일대는 하락폭이 엄청나게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파주 지역에 하락폭이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양주 지역 일대는 지금 상승 전환된 지역이고요. 동두천과 의정부 지역 일대는 하락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하락폭이 갑자기 또 커졌습니다. 또 인천 지역 일대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1%를 기록하면서 하락폭이 엄청나게 축소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구 지역 일대는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부평 지역 일대는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지역 일대, 서구 지역 일대도 지금 상승을 계속 유지하다가 하락으로 전환되었죠. 이것도 매물이 급격하게 갑자기 많이 적체가 되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되었던 겁니다. 서구 지역 일대도 지금 청라 지역뿐만 아니라 검단 지역 일대로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하락돼서 수요가 집중하다 보니까 또 매도를 계획하는 분들이 갑자기 또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부산 지역도 하락폭이 좀 축소는 되었지만 하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영구와 해운대구, 연제구 지역 일대의 하락폭이 엄청나게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일대들은 하락폭이 좀 축소된 지역들이죠.
해운대와 수영구 지역 일대가 핵심적이고 그런 지역 일대에서 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하락폭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영구 지역 일대는 작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광역시 지역의 큰 특징들은 아직도 하락폭이 좀 확대된 지역들이 많이 있다. 특히나 대장 지역 일대에서 하락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지역 일대는 아직도 입주 물량의 여파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큽니다. 특히나 남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지역 일대에서 하락폭이 좀 큰데 수성구와 남구, 서구 지역 이런 핵심 지역 일대에서 아직도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일대에서 지금 수요가 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광주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지금 북구와 동구 지역 일대는 하락폭이 좀 축소된 상황이고 광산구 특히 남구와 서구 지역 일대에 하락폭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자, 남구 서구 지역 일대 이런 지역 일대 지금 광주에 대장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대장 지역 일대에서 하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아직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대전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대전도 마찬가지 다른 지역 일대에서는 하락폭이 좀 축소된 상황이지만 유성구 지역 일대에서는 하락폭이 좀 확대된 상황이죠. 이 지역도 마찬가지 유성구가 대장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역시 지역 일대에서는 대장 지역 그리고 대장주 아파트의 낙폭들이 조금 확대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울산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하락폭이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울산 지역 가운데서도 중구 지역은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의 여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폭도 더뎠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일대에서 상승을 앞으로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종 지역 일대는 지금 하락폭이 엄청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0.54%까지 하락을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0.29%까지 하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도 집값 상승폭이 워낙 컸던 지역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자, 반면에 강원도 지역 일대는 지금 지속적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원도에서도 춘천, 원주, 동해, 삼척 이런 지역 일대에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강원도 지역 일대가 이렇게 지속적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GTX-D 노선에 대한 연장 노선 개발 발표 때문에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 GTX-D 노선이 Y 노선으로 정리가 되었었죠. 얼마 전에 발표됐던 GTX 발표에 있어서 GTX-D 노선을 보게 되면 김포 장기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부천 종합운동장, 그리고 신림, 또 여기에 사당, 그리고 더 넘어가서 또 강남역, 삼성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Y자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역에서 잠실, 그리고 강동으로 노선 발표가 났었죠. 그리고 교산, 팔당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있고요. 또 다른 노선을 보게 되면 성남 모란 지역 일대 그리고 경기 광주 지역을 지나서 여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원주까지 가는 노선으로 발표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과 연계되고 강남 핵심 지역 삼성역 그리고 강남역까지 연계될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호재로 다가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폭이 워낙 크면 또 추후에 하락이 재차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그래서 강원도는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의 수요가 집중돼서 막 집값이 상승되는 게 아니라 실상 개발에 대한 발표로 인해서 일시적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GTX-D 노선이 지금 당장 뭐 노선이 개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약에 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은 이제 시장으로 전개가 될 경우에는 상승폭을 다 반납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조심할 지역으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또 충청북도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청주 지역 일대 그리고 충주 지역 일대가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 일대는 실상 천안 지역 일대가 상승되었을 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었었고, 그리고 가격이 좀 눌려 있었던 지역들이죠. 특히 충주 지역 일대. 그래서 이런 지역 일대에서 지금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충남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천안 지역 일대, 그리고 아산 지역 일대가 하락폭이 좀 확대된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 일대는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도 GTX-C 노선에 대한 연장 발표에 호재가 있죠. 아산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 수원역을 지나서 평택을 지나 이렇게 아산까지 가는 노선인데, 입주 물량이 워낙 많이 잡혀 있고 작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실상 이렇게 공급에 대한 역량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좀 확대된 상황이다. 그에 반면에 논산 그리고 보령 공주 지역 일대에서는 상승 전환되었고요. 당진도 마찬가지, 예산군도 마찬가지 하락폭이 좀 확대된 상황이다. 그리고 전북 지역 일대에서는 전주 지역 일대가 가장 핵심 지역 일대인데, 전주 지역 일대도 지금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이죠. 그리고 덕진구 지역 일대는 지금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군산 지역 일대, 군산도 지금 하락폭이 축소돼서 -0.02%고, 익산은 반대로 -0.1%로 하락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익산은 지금 입주 물량 여파가 잔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 지역 일대도 마찬가지 상승 전환된 지역입니다. 자, 전남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목포도 마찬가지 상승 전환되었고요. 여수와 광양 지역 일대가 하락폭이 좀 많이 확대된 지역입니다. 여수 지역 일대는 지금 입주 물량 여파가 있고요. 그리고 광양 지역 일대는 지금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매물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경북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포항 지역 일대, 포항 지역 일대가 지금 하락폭이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특히 북구 지역 일대의 하락폭이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북은 지금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구미 지역과 그리고 경산 지역 일대가 또 핵심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구미 지역 일대는 하락폭이 좀 많이 축소된 상황이고요. 또 경산 지역 일대는 반대로 하락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일대들, 김천, 안동, 영주, 영천 뭐 이런 지역 일대들은 지금 상승 전환된 상황입니다. 자, 경남 지역 일대는 지금 하락을 지속적으로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창원 지역 일대 하락폭이 조금 확대된 상황입니다. 반대로 마산, 진해구 지역 일대는 하락폭이 축소된 상황이고요. 또 진주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상승 전환되었다. 그리고 사천과 그리고 밀양 지역 일대에서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거제는 지속적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유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산 지역 일대에도 하락폭이 좀 축소된 상황이고, 제주도의 낙폭이 좀 확대된 상황이었었는데 낙폭이 많이 축소된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상승 전환된 지역, 하락 전환된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광역시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핵심 지역, 대장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그리고 가격 상승폭이 컸던 지역에서 하락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방 지역 일대에서는 반대로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지역도 마찬가지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또 지속적 확대되고 있는 지역들도 살펴봤습니다. 그에 반면에 지금 서울 지역 일대는 하락폭이 많이 축소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눈앞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들이 많이 분류될 수 있는데, 특히나 지금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고 노도강 지역, 서울 외곽 지역 일대로 집중하고 수요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많이 축소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래서 금매물이 소진되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겠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